안녕하세요. 잡시왕입니다. 바로 어제 17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서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에게 4차례 포격을 가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6일에 침공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어제 속보가 나온 시각 각국 증시와 국제유가, 금값 등이 갑자기 급락하며 매우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러시아 매체에서 나온 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재 양측의 주장과 현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론 오전 11시 30분께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4차례 걸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을 감시하는 공동통제조정위원회에 파견된 자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측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러시아 매체에서 흘러나와 러시아가 침공할 명분을 만들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즉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포격을 강력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했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가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위장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쏟아낸 것인데요. 당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구실로 자신들이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 공작, 즉 위장작전을 수행하는 공작원들을 러시아가 미리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같은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구실을 조작하기 위해 근거를 만든 정보가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사용한 똑같은 각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엇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일축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11일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밝히면서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2월 중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내 등의 시점이 거론되긴 했었지만 미 행정부가 날짜를 명확히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 침공할 수 있기에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대사관들을 모두 폐쇄하고 핵심 인력들을 제외한 직원들을 모두 철수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긴급 발령했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자국민 철수 조치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꼭 16일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 군사행동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달 초 83개였던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군 대대 전술단이 105개까지 불어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 범위에 둔 러시아 전투기도 약 500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흑해에는 러시아 전함 40척이 배치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렇듯 최근 러시아 최고위급만 알 수 있는 기밀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보 수집 방법과 공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12일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또 다른 자작극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꾸며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3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 유포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러시아 매체에서 나온 포격 뉴스도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침공서를 포함한 이런 정보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수뇌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 내부 정보를 얻으려는 첩보전은 예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쟁 시기와 시작점, 군의 이동, 무기 수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 등 적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 중의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도 최고위급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영국 언론을 종합하면 미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과 인적 첩보망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얻은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돼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것은 물론이고 도청, 감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급 인사들이 입을 닫거나 역정보를 흘리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최근 잇따른 첩보 공개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좁히고 섣불리 작전을 실행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역시나 미국이 예고했던 16일이 지났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소속 부대가 철로를 이용해 원 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군사 장비를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에서 항상 그랬듯 훈련이 끝나는 대로 부대는 조직적으로 상주기지를 복귀할 것이라면서 일부 부대가 열차와 차량에 장비를 싣기 시작했고 조만간 훈련 지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더선 등에 부탁한다. 향후 1년 동안 러시아의 침략 일정을 미리 공개해달라. 휴가 계획을 잡고 싶다라고 미국을 비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서방 측은 긴장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가 군비를 더욱 증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매우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규모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탐지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서방 측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하지 않은 것을 군사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성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이 서방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엇갈리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러시아 측의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중국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후 중국 수뇌부 거주지에서 격리 중인 시진핑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지원 시 중국 이입을 피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혀진 것인데요. 수뇌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중국이 직면한 실질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따른 중국의 입지 축소 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러시아를 도울 경우 중국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금융 및 무역 제재 위험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국제 금융 거래를 위해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스마트폰과 전기차 제조사들 또한 미국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화웨이 등 일부 중국 대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이 유럽 안보 문제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포섭하려던 EU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되면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대체하려던 중국의 잠재적인 노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참여국 중의 하나로 국영 전력 및 건설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겉으로는 러시아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의 유럽 쪽 국방장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하고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은 것인데요. 곧 베이징 올림픽도 끝나며 이번 주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한 고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시키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보며 빠르게 정리해서 상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